먹으면 안 돼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그래서 젊다입니다. 조금씩 일상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첫째는 학교를 가고 엄마 껌딱지인 둘째와 이렇게 오전을 보냅니다.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 매일 끓이는 물, 음식 준비와 관련된 것들은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 자녀 셀프 작업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긴 여정의 주방 제작, 마지막 AS 작업이 드디어 끝이 났어요. 상부장도 다 떼내고 타일을 깨부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정말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까다로운 고객을 만나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 손봐주신 목수님. 마지막 작업 후 캄포 도마를 선물로 주고 가셨습니다. 남동향으로 아침 햇살과 함께 시작합니다. 방마다 커튼을 다 하려니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드네요. 둘째 아가 돌잔치를 했어요. 첫째도 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째는 당연하게 집에서 했습니다. 필로티 살 때는 매트가 필요 없었는데 층간소음 문제로 매트가 이제 절실하네요. 전체 시공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여서 오래 고민되었습니다. 업체도 너무 많고 금액도 장난 아니네요. 돌잔치 비용은 대여와 옷값, 턱값을 포함해서 30만원 가량 들었는데요. 들어오는 게 훨씬 많았었던 것 같아요. 가까운 형제 자매도 겨우 볼 수 있는 요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시누이가 오기로 했어요. 출산 후 아기를 데리고서는 처음 만나요. 밥도 먹지 못하고 금방 돌아가서 아쉬웠습니다. 뷔페 음식처럼 싸주신 어머니 덕에 한 일주일 내내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주방에 적응 안 된다시는 어머님들. 사실 저도 아직 헤매는 중이에요.
예전 냉장고를 하나만 사용했을 때는 다 싸서 남들 줬을 텐데 김치냉장고가 생겨서 일주일간 보관하며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돌잔치 대여 물품을 잘 포장해서 보냈어요. 그간 손빨래를 했는데 드디어 세탁기가 들어왔어요. 세탁기는 가장 심플하고 가성비 좋은 것으로 샀습니다. 군더더기 버튼도 액정도 없는 것으로요. 건조기는 구매했다가 취소했어요. 햇살이 좋아 당분간 이대로 사용해 보려고요. 신발장을 철거하고 뜯겨나간 움푹한 흔적들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철거 후 남은 애매한 공정들은 모두 우리 부부의 몫이었어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그리 어려운 일들이 아닌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긴 요즘 하나씩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신발장을 짜려고 했는데 주방과 안방 붙박이장을 제작하느라 모아둔 예산을 다 사용했거든요. 신발이 몇 컬레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 해요. 마트에 가니 집에서 셀프로 할 수 있는 시멘트가 있더라고요. 두 봉지나 샀는데 하다 보니 양이 모자르네요. 집에 남은 자갈돌이 보여서 안에 채워 넣었습니다. 다행히 다 채워졌어요. 요즘은 마트에 페인트도 팔고 시멘트도 팔고 혼자 보수할 수 있도록 재료들을 다 팔아서 편리했어요. 그만큼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난 듯하고 셀프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파우더룸을 철거하며 칸스톤에 남겼었는데 재활용해봅니다. 이 칸스톤은 원목 붙박이 업체에 콘솔 테이블을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앞뒤 본드 흔적, 실리콘 흔적 지우는 중입니다. 튼튼한 재료는 살려서 사용해요. 철거 이후 도배만 해두고 아이방에 아직 장이 없어요. 그래서 책도 정리를 다 못하고 이렇게 책장을 경계 삼아 자는 곳과 공부하는 공간을 분리해둔 채 대충 살고 있었는데요. 붙박이장을 만들되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열린 장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붙박이장은 아이 통장에 모인 돈으로 해주려 해요. 그동안 아이 앞으로 짬짬이 용돈 받아온 것들 쿨하게 사용했습니다. 아직 임산부 혜택을 받고 있어요. 우리 유기농 농산물을 연간 얼마만큼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그전엔 마트가 코앞이라 그때그때 사 먹었었는데 코로나도 조심스럽고 이젠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건 모아서 배달시킵니다. 체력이 국력인 요즘 아직 수유를 하고 있어서 한 6끼는 먹어야 살 것 같습니다. 먹는 낙이 없으면 이 모든 게 부질없겠죠? 그간 알게 된 정보들, 노하우들 소소하게 나누고 싶어요. 건강히 잘 지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